이명박 정부가 어마어마한 혈세를 날린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만 핵심 실세들은 건드리지 못한 채 자원공기업 사장 2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으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끝내도 좋을까요? 뉴스타파는 석유공사가 무려 4조 6천억이나 들여 인수한 하베스트사가 있는 캐나다 현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수 후 무려 1조 3천억을 들여 원유 생산 시설을 지어놓고도 1년 가까이나 기름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베스트사를 사는 과정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산 뒤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도 가도 끝없이 이어진 길. 어느새 어둠이 깔렸지만 목적지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비행기로 15시간, 다시 차를 타고 7시간을 달려 캐나다 앨버타의 한 시골로 가는 중입니다. 이튿날 아침 비포장 도로 운전이 힘들 무렵 목적지가 보입니다. 한국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블랙골드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이 시설은 올해 초 완공됐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취재를 막는 현지 직원과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어렵사리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땅속에 묻혀있는 오일샌드, 즉 굳은 원유가 섞여있는 모래나 흙에서 원유를 추출하는 공장입니다. 땅속에 고온 고압의 증기를 주입해 흙 속에 굳어있던 원유를 녹여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상으로 끌어올려 정제하면 검은 황금이 됩니다. 석유공사가 이 블랙골드 프로젝트에 투자한 돈은 1조 3천억 원. GS건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 일체를 맡아 지난 2월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적막하다 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굴뚝의 흰 연기도, 원유를 운반하는 트럭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4년부터 유가가 급락하면서 하베스트 전통 부분에서 만든 캐시플로우가 블랙골드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요? 공장 가동을 위해서? 공장 가동을 위해선 한 4천만 불 정도? 400억 원의 운영 자금이 없어 총 1조 3천억 원을 들여 만든 공장을 1년 가까이 놀려두고 있다는 게 석유공사의 납득하기 힘든 해명입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한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 의문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블랙골드 프로젝트의 계약 방식이 일괄지불 방식에서 비용 상환 계약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 때문에 공사를 맡은 GS건설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럼썸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총액이 확정이 돼서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자는 그 총액 확정된 금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해서 그 남겨야지만이 이윤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 금액을 벗어나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으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비용 상환 계약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시공자가 드린 공사 비용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발주자가 지급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시공자에게 어느 정도 이윤을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공사비가 늘어날수록 시공자인 GS건설 측에 유리하게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뉴스타파는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실을 통해 블랙골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모아 분석했습니다. 당초 석유공사는 자회사인 하베스트를 통해 GS건설과 럼썸 턴키, 즉 일괄지불 방식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관없이 3,100억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reimbursable, 즉 비용 상환 방식으로 바뀌면서 건설비가 급증했습니다. 계약 변경 당시 5,200억 원으로 추정됐던 건설비는 최종 정산 과정에서 6,5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GS건설은 당초보다 3,400억 원의 공사비를 더 받는 특혜를, 석유공사는 그만큼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특혜를 준 것은 아니며
계약 변경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GS건설 측에서 2011년 11월 사업 비용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계약 이행을 포기하면서 현장 공사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업체를 계약하더라도 당시 사업 여건상 비용 증가와 실비 정산 방식의 계약은 불가피하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변경 과정을 살펴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GS건설이 계약 변경을 공식 요구한 것은 2011년 11월 10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공사비를 6,200억 원으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계약을 실비정산 방식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입찰 당시보다 각종 자재와 인건비가 올라 GS건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공사비를 늘려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저희가 경험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알차게 견적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일을 할수록 이거는 우리 회사에 너무나 큰 적자다. 네. 원가가 너무 상승이 돼서 사실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발주처에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더 이상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석유공사는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계약 이행을 촉구하거나 공사 중단에 항의하는 문서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서야 석유공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GS건설이 제안한 두 가지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실비정산 방식의 계약 변경을 받아들였고 GS건설은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그걸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제적인 관행이죠. 건설회사가 건설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진다면 모르지만 회사가 존재하는데 공사를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계약 조건을 상대방이 위반했거나 할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죠. 당시 GS건설의 상황이 공사 중단을 거론할 만큼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GS건설이 공사 포기를 선언하기 두 달 전까지 블랙골드 사업을 총괄했던 프로젝트 매니저는 내가 프로젝트를 관리할 동안 일괄 지급 방식이 유지됐고 이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 나는 1단계 프로젝트의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됐다고 믿고 있으며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정해진 공기와 비용에 맞춰 토목공사도 시작됐다.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뉴스타파에 보내왔습니다. 석유공사는 GS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더라면 공사비가 더 늘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GS건설과 계약을 유지한 가장 큰 이유는 재입찰에 따른 장기간의 사업 지연 방지와 사업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였고 주어진 환경에서 하베스트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유공사의 자회사인 하베스트의 이익을 최대화했다는 그의 해명과는 달리 하베스트의 경영상태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올해 초 1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2차 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블랙골드 담당 GS건설 직원들에겐 억대 연봉이 책정됐습니다. 가장 직급이 낮은 사원이 매달 11,000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260만 원으로 2012년 당시 석유공사 대졸 초임 연봉의 6배입니다. 과장은 1,800만 원, 차장 이상은 월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석유공사가 자회사를 경영위기에 빠뜨리면서까지 GS건설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